요즘 우리 아니 공주와 가깝게 지낸다고 들었어. 공주님께서는 제가 아니 공주의 배필이 된다면. 아니, 둘 사이가 그토록 가까워졌단 말이오. 서로 마음을 허락한 지 꽤 오래되었습니다. 뭐라? 네 놈이 무슨 수작을 부렸기에 우리 순진한 아니 공주가 너에게 마음을 허락했단 말이냐? 공주님, 절 도와주십시오. 제 비록 근본도 빈약하고 내세울 거라곤 대왕께서 주신 급벌찬이란 벼슬밖에 없지만 아니 공주와 사라국을 위해 쓰임새가 많을 것입니다. 내 일찍이 너를 알아보았다만 참으로 대담한 놈이구나. 허나 우리 아니가 너를 좋아할 리가 없다. 네 놈의 무엇을 보고 좋아한단 말이냐? 어림없다. 고모. 와, 아니로구나. 그래, 이놈이 세상에. 고모, 급벌찬의 말씀이 다 사실이에요. 뭐라? 허니, 아버지께 말씀드려주세요. 정군우사,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내가 단연장 어른의 꿈마저 무너뜨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닙니다. 그동안 보살피 주셔서 고마웠습니다. 그래, 어디로 가십니까? 제가 따로 갈 곳이 있겠습니까? 그냥 발길 닿는 대로 아무 곳이나 가서 여생을 보낼까 합니다. 그럼 정군우사, 짧지만 꽤 벅찬 날들이었습니다. 부디 기계를 잃지 마십시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갑시다. 어서 오십시오, 단여장. 일각의 여삼추처럼 목이 빠져라 기다렸습니다. 네, 이거 나이 들어서 잘하는 짓인지 모르겠소이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제야 비로소 단야장께서 안주하실 곳을 찾은 것이지요. 사로국에서 융숭이 모실 겁니다. 그런 것 다 필요 없습니다. 나도 한땐 천군 후사를 믿고 욕심을 부려보기도 했습니다만 이젠 정치고 뭐고 그저 쇠나 원 없이 만들어봤으면 합니다. 어찌됐건 제가 잘 살피겠습니다. 끊어졌던 낭랑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게 됐소. 조만간 낭낭태수의 아들과 사신들이 당도할 것이오. 그럼 이참에 수로의 즉위식도 준비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천군부인, 낭랑과의 관계에 왜 그리 집착을 하시는지요? 정녕 몰라서 묻는 게냐? 한나라의 인정을 받으려면 낭랑의 가교 역할이 관건이라는 것을 너도 알고 있지 않느냐? 저는 왕좌에 관심도 없습니다만 그 누가 나라를 세우건 자국의 힘을 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외국과의 원만한 관계 또한 그 못지않게 중요한 일입니다. 특히 우리 구야구처럼 교육이 중심이 되어 나라가 운영되는 상황에선 더욱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수로는 황옥랑자에게서 많은 것을 배워야 할 것 같다. 하여튼 낭랑의 사신이 오면 우리에게 왕좌를 세울 능력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 그리고 말입니다. 말씀하세요. 수로가 왕좌에 오르게 되면 궁도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선도대인, 지금 뭐라 하셨습니까? 왕궁을 세운다고요. 왜? 내가 못할 말이라도 했느냐? 왕이 있으면 거처할 궁이 필요한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느냐? 이런 이유로 제가 왕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세원은 다 어디서 나옵니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무슨 이유로 끌려나와서 노역을 바쳐야 하는 겁니까? 지금 이대로 사는 것이 어떠해서 모두들 왕좌를 운운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수로님, 수로님 생각이 진정 그러하시다면 무척 실망입니다. 수로님이 그토록 반대하는 왕좌를 다른 나라에선 왜들 그리 세우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백성들은 왜 그들의 왕을 용납하겠습니까? 구애국에 왕이 있었다면 지금껏 이런 혼란은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백성들을 희생시키고 일신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 왕좌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왕과 백성이 일종의 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왕은 백성을 보호하고 백성은 세금과 부역을 감당하여 기꺼이 보호받음으로써 왕과 백성 모두 한 나라의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수로님, 약속해 주십시오. 오늘처럼 여기 계신 분들에게 실망시키는 말씀은 또 다시 하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화나셨나요? 저도 이제 할 말은 해야겠습니다. 뭐라고요? 수로님은 세상을 너무 이상적으로만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나를 아예 가르치기라도 하겠다는 겁니까? 수로님이 갈 길을 몰라 헤매시면 일깨워드리는 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요? 제가 아니면 누가 나서서 이런 말씀을 해드리겠습니까? 내가 사람을 아주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이건 당초에 이 남자한테 한 번도 져주지 않으니 말입니다. 은근슬쩍 넘어가지 마세요. 수로님은 이제 꼼짝없이 제 남자입니다. 이제 누구한테도 안 보낼 겁니다. 그렇게 아세요? 보고 싶어요.